매주 금요일은 미국 주식을 사는 날이고요. 올해는 LIT와 FNGU를 집중적으로 사고 있습니다. 지금 LIT는 마이너스 10%고요. 오늘은 세 주를 사겠습니다. 시장가 세주 확인, 매수 확인. LIT는 전기차 ETF고요. 혹시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어떤 종목을 갖고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알바멜, 갱펑, 삼성 SDI, 파나소닉, 테슬라, CATL, SQI, EV에너지, BYD, LG화학. 이렇게 지금 상위 10개 종목이 5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제가 2차 전지 산업은 향후 뭐 좋아질 산업이라는 건 모두가 다 알잖아요. 그래서 특정 기업을 어떤 기업이 치고 나갈지 몰라서 LIT를 삽니다. 또 하나 편입을 하고 있는 FNGU. 이 FNGU는 31달러니까 일단 5주를 매수하겠습니다. 매수 주문. 시장가 5주. 매수 체결 통보가 떴습니다. 이 FNGU는요, 이 사자의 심장을 가진 사람만이 매수할 수 있습니다. 3배의 레버리지 효과를 낼수 있는 건데, 10개 종목에 대해서 비중을 10%씩 해서 구성한 ETN 상품입니다. 그 10개 종목은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일명 파망이죠. 거기에 알리바바, 중국의 아마존이죠. 그 다음에 바이두, 중국의 구글. 그리고 엔비디아, 테슬라, 트위터. 이거는 상승할 때도 3배, 내려갈 때도 3배이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지금 가격의 33%가 되면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초우량 자산이기 때문에 저도 소액이지만 매주 지금 이 FNGU 훈구 주식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어떻게 될지 궁금하시죠? 제가 계속 매수를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미국 주식 시작을 해서 지금 15년 계획으로 2년 차에 접어들었고요. 제가 이 달러 자산을 갖기로 마음먹은 건 우리나라가 원화 자산의 헤지 개념으로 꼭 달러가 있어야 될것 같고, 또한 이 미국 주식은 제가 또 배당주도 집중적으로 사는 게 있는데, 이 배당이 3개월 월별 꼬박꼬박 또박또박이죠. 또박또박 너무 잘 들어와서 주가가 떨어져도 전혀 흔들리질 않아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국 주식이든 미국 주식이든 돈 많이 버시길 바라겠습니다.